예, 지금부터는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오늘 판결의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예. 구형보다는 선고 형량이 낮아졌습니다만은 법조계에서는 대개 15년 전후를 예상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선고 형량이 높아진 핵심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저도 한 12년 내지 15년 정도 선고되지 않을까. 예. 법조계의 관행이라든가 검찰의 구형량을 볼 때 그랬는데 이번 재판부에서 한 이야기가 예.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이용한 범죄이다. 예. 그다음 140억 원의 뇌물, 거액의 뇌물이다. 예. 그다음 그 이걸 통해서 국정을 농단시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몰고 온 범죄이다. 우리 외국 잡지에도 이 사건을 가지고 인플루언스 패들링이라고 예, 예. 대통령 권력 장사 아니냐. 이게 그대로 판결에 반영된 결과죠. 예. 지금 이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네. 재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에게도 뭐 상당한 중형이 내려질 것 같다.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? 네, 당연하죠. 특히나 같은 재판부에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저번에 이재용 재판부하고 사실 인정이 이번에 상당히 달라졌지 않습니까? 예. 그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. 항소심하고 1심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재판부이기 때문에. 예.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같은 재판부에서 사실 인정을 만일 달리한다면 이건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인정된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될 것이다.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이 뇌물죄나 강요죄, 그다음 직권남용 이게 주범이 아니냐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면 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범죄들 아닙니까? 예, 그렇죠. 그래서 최순실 씨 이번에 20년 받았는데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. 그렇게 예측됩니다. 자, 오늘 판결 내용 가운데 그 삼성이 제공한 말 부분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빌려준 거다 이렇게 그렇죠. 봤는데 오늘은 준 거다 이렇게 지금 다르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? 예.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.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 명의, 예. 그 말의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, 형식적인 명의를 가지고 판단했고요. 예. 이번 재판부에서는 비록 이름은 삼성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 소유는 최순실이다. 우리 부동산 명의 신탁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런 법리를 통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.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마 최순실의 소유로 본 것 같습니다. 자, 또 하나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어줬는데 이제 비슷한 혐의들이 있는 걸로 국민 여러분들은 네.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? 신동빈 부회장은 또 오늘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. 이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. 삼성 경영 승계하고는 무관한 예. 것이었다. 예. 그리고 액수가 36억이고 이게 결국 그 재판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요에 의해서 피해자적인 성격이 있다. 예.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를 했고요. 이번에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뇌물 액수가 우선 그 두 배 정도입니다. 예. 70억이죠. 거기다가 롯데 면세점 면허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그냥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준 것이다. 이거는 뇌물죄에 있어서 그냥 인사치료를 준 거하고 예. 이 어떤 자기가 어떤 부당한 그 혜택을 받으려고 준 거하고 차이를 엄청나게 두거든요. 예, 예. 재판부에서는 그런 면에서 두 개의 사건을 확인하기 구분한 것 같습니다. 예. 또 하나 안종범 경제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이제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다가 지난 재판부에서는 오늘은 지난번엔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는데 뭐 이런 것도 역시 뭐 재판부 마음인가요? 아니, 그건 아니고요. 그건 아니고요. 예. 그 안종범 수첩에 적힌 예. 만일 박 대통령과 뭐 신동빈 회장이 만났다. 그걸 증거로 삼으려면 이거는 신동빈 부회장부터 전해듣거나 전해들은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. 예. 그런데 이번에 증거로 삼은 것은 그 수첩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직접적인 청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간접 증거, 예. 정황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다. 예. 이렇게 예. 판단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법률적 어려운 말이라서 예. 예. 앞에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고 예. 뒤에 거는 그런 필요 없이 정황 증거만 사용할 수 있다. 사용할 이렇게, 수 있다. 이렇게 봤다. 이런 거죠. 예. 여상원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